네, 동대문 군인을 해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요가 좋다. 네. 네, 오순씨 무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. 네, 이현중 씨, 7, 80년대에는요, 나팔 바지, 또 뭐 장난, 이런 게 유행했다는데요. 네. 이현중 씨는 어떠셨어요? 예, 그 당시요. 그 당시는 참 지금까지 청바지가 이렇게 값싸지는 않았어요. 비쌌거든요. 네. 그런데 청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참 굉장했었죠. 그러셨구나. 네.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옛 친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네. 이 녹화가 끝나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또 고향에 있는 친구분들께 전화를 또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네. 좋죠. 말 나온 김에 말이죠. 네. 고향 분위기 나는 음악 한번 해볼까요? 네. 준비가 돼 있어질 것 같은데. 네. 여러분들, 강은철 씨의 4%로 가는 게 전해드릴게요. 네. 아, 이렇게.
강철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노래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 흥이 나고 너무 좋네요. 자, 우리 가요가수 다혜성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알려진 곡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. 내 잘못인가라는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.